2번에 조세진, 3번에 한동희, 4번에 이재원, 5번에 박정현, 6번에 박찬혁, 1번에 최종용, 2번에 예진원, 3번에 황대인, 4번에 오선우, 5번에 박상준, 6번에 이상준. 파울이 되긴 했어도 박정현 선수의 뭐 파워가 좀 느껴지는 그런 타구였어요. 잘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타구 3점 넘었습니다. 이번엔 파울폴 안쪽을 넘기는 타구였습니다. 박정현의 선제 솔로퍼. 오늘도 상무 피닉스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자, 파울 홈런 이후에 그 파울 홈런을 안쪽으로. 박민 선수가 선두 타자로 들어와서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떨어지는 공 때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박민의 볼넷 이후에 장시현의 안타. 무사주자 1루와 1루의 득점 기회에 맞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경기를 생겼어요. 예.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 높게 떠갑니다. 좌중간, 좌중간을 갈랐습니다. 동점주자 박민이 3루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역전주자 장시현이 뒤이어서 홈까지 공은 3루 연결, 3루에서 아웃. 그러나 루상에 있던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역전을 만들어낸 김재현입니다. 6회 초 상무의 공격 박정현 5번 타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타석에 솔로포.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따라갑니다. 그러나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멀티 홈런 박정현. 이 홈런으로 퓨처스 리그 홈런 부문 단독 선두에 올라섭니다. 첫 번째 홈런은 선제 솔로포, 그리고 이 홈런은 동점 솔로포입니다. 스코어 1대 동점, 경기가 다시 한번 균형점을 찾습니다. 김선호에게 볼넷, 그리고 정민규에게 몸에 맞는 공, 연속해서 4사구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투수코치가 더그아웃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유지성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어요. 오른쪽 라인 안쪽에 휘어버립니다. 깊은 곳으로 향하는 타구의 역전주자 김선우가 3루 돌아 홈으로, 그리고 뒤이어서 정민규마저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 2타점 적시 2루타. 3루타입니다. 정정해드립니다. 류승민의 2타점 적시 타가 나오면서 백끝에 맞았습니다. 전진 수비를 뚫어냅니다. 선루자 류승민이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또 한 점을 달아나고 있는 상무 피닉스. 스코어 5대2, 이제는 석점차.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좌중간에 안타입니다. 이 안타도 적시타. 비기닝을 완성하고 있는 상무 피닉스. 이태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2023 신인 드래프트 롯데 6라운드 전체 53순위로 지명을 받은 바가 있는 이태현 선수고요. 황대인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1사주자 1루와 1루. 오늘 2타수 안타. 벌렸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뒤로. 넘어졌어요! 오선호의 스리런 홈런. 센터 쪽 담장을 넘겼던 오선호의 타구. 스코어 6대5, 이제 단숨에 한 점 차. 야, 지금은 오선호 선수의 파워가 그대로 실리면서 마운드가 김민재 선수로 교체가 됐군요. 올렸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중간 깊은 곳으로 갑니다.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립니다. 잘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깨끗한 안타. 박찬혁의 적시타.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센터 쪽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중견수가 뒤로 갑니다. 타구 담장 넘었습니다. 김선호의 투런퍼. 리드를 곧바로 먹점차까지 다시 벌려놓고 있는 상무 피닉스입니다.
지금도 야구장에서 굉장히 먼 쪽에 또 홈런이 나왔거든요.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중간을 갈라넣었습니다. 선두주 정민규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세진의 1타점적 시루타. 강동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청주 중 청주고 주강대를 나와서 조금 이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은 공을 때렸고 왼쪽에 안타입니다. 오늘 4안타 경기. 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하고 때렸습니다. 라인 안쪽에 세어버립니다. 깊은 곳으로 흐르는 타구에 박정현이 이미 3루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김선우 선수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를 합니다. 어떤 뭐 정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쏘아 올렸습니다. 깊숙한 곳으로 가는 타구입니다. 이 타구 다시 한번 담장을 넘었습니다. 유승민도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야수들이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형 홈런이 나왔습니다. 유승민의 3런 홈런. 3루타 제외한 히포더 사이클 기록하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때렸습니다. 왼쪽에 안타입니다. 2루자 한동희 3루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박정현의 적시타. 오늘 멀티 홈런 5안타 그리고 3타점을 기록하는 박정현입니다. 윤산음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군요. 그러면 뭐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변화구를 때렸고 높게 바운드가 되었습니다. 2루수가 던져 올려서 1루에 전달. 이렇게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채워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15대5. 상무 피닉스가 타선의 힘을 앞세워서 승리를 가져갑니다.